이거는 증거가 명확하잖아. 예를 들어서 박대령 사건에 관해서 대통령실에서 0288으로 시작되는 전화가 8월 1일 오전 11시 45분 대통령실에서 이종섭 국방장관에게 전화 왔다. 0288. 이거는 누가 전화했다는 것을 숨길 수도 있는 일이지만, 전화는 왔는데 누가 전화했는지 모르겠다가 숨길 수 있는 일이지만, D넷은 증거가 딱 대검찰청 서버 안에 딱 보관되어 있거든. 보관되어 있으니까, 보관되어 있는데 지금 얘네들이 대검찰청에서 여기에 대한 수사 문제를 가지고서 파기를 하잖아요. 불질러서 파기를 해버리잖아요. 그러면 범죄 혐의가 가중이 돼. D넷을 만든 혐의로 감옥을 5년 가야 된다면, 그걸, 야, 이거 들켰으니까 이거 파기하자. 그거, 지우자고 해가 지워버리잖아요. 지워버리면 그걸로 또 5년을 더 먹어야 돼. 그러니까 지금 검찰에서도 그걸 알고 있기 때문에 지금 전전긍긍하고 있을 거예요. 매우 전전긍긍하고 있을 겁니다. 저는 못 지울 거라고 봅니다. 이원석이라는 저의 정치학과 후배, 이원석이라는 애가 말이에요. 이원석이라는 친구가 대학 시절에 제가 한 2년 같이 봤잖아요. 예? 봤는데요. 애가 착혀. 사악한 애가 아니여. 착혀. 이원석 검찰총장, 애가 착혀. 그 정도로 사악한 애가 아니여. 가령 윤석열이나 뭐 이런 측에서 있잖아요. 또는 법무부 장관, 검찰 십몇 년 선배가 야, 그거 다 지워라고 명령을 하더라도 이원석이는 대통령님, 법무부 장관님, 형님들 이러면 안 됩니다. 이러면 진짜 다 죽어요, 이거. 이러면 다 죽어요. 할례입니다. 제가 그거는 보정하겠습니다. 이종섭이 대구에 제보다 3년 선배, 대구 같은 동네에서 다녔던 이종섭이 거기도 보니까 82, 83, 80? 하여튼 이종섭이도 애는 착혀. 애는 착혀. 이종섭이 애는 착해다. 그러니까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그거는 법률가들이 절대 그렇게 못하는 거예요. 그거는 윤석열 정도 되는 똘끼 있는 애들만 할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윤석열 정도 수준의 똘끼 있는 애들이 해야 되는데 이원석이는 그런 똘끼는 없는 애예요. 지금 이거는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현행범으로 체포 구금돼야 될 사안이에요. 증거인멸을 하잖아요. D넷에 공수처에 지금 고발했는 상태거든요. 여러분들 한번 보세요. 공수처에 지금 조국 혁신당이 그날 뉴스버스에서 보도가 나오자 그 다음날 바로 고발을 했거든요. 그리고 그 말고도 민주당에서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공수처 검사들이 일단 D넷을 안전하게 확보해야 되겠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압수수색 영장을 법원에다가 청구를 하잖아요. 법원은 100% 압수수색 영장을 발부를 합니다. 그 압수수색 영장을 들고 검찰청에 가잖아요. 갔는데 D넷이 없어. 삭제된 채로 발견됐어. 그러면은 어떻게 되느냐? 그 다음에는 공수처에서 바로 현직 검찰총장, 그리고 거기에 관련된 사람들이 있지 않습니까? 행정직원과 대검 차장 뭐 등등. 바로 긴급
체포영장을 발부하고 현직에서 바로 잡아놓고 구속영장을 청구할 수 있는 사안이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증거인멸이기 때문에 그래요. 증거가 있는 상태에서 법적으로 다툼을 할 때는 그 정도로 급박하지 않지만 증거를 인멸했거든요. 또 다른 증거를 인멸할 수도 있는 상황이고 관계된 사람들의 입을 막을 수, 입틀 막을 할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은 사회로부터 격리시켜야 될 필요성이 충분해지는 겁니다. 바로 현장에서 증거인멸 혐의로 현장에서 긴급 체포할 수 있어요. 여러분들이 눈앞에서 도둑놈이 도둑질을 하고 있거나 아니면 강도가 칼 들고 사람한테 위협하고 있는데 경찰이 지나가다가 아이고 구속영장 청구될 때까지는 여기서 잠깐 기다리세요 이럽니까? 바로 그 자리에서 제압하고 긴급 체포를 합니다. 긴급 체포하면서 당신은 미란다 원칙을 지킬 미란다를 할 수 있고 다음에 억울하면 변호사 입회하에서 조사를 받을 수 있으며 그래서 당신은 끌고 갑니다. 현행범입니다. 현행범이거든. 현행범이에요. 이것은 뭐 양심범이나 이런 것도 아니야. 도둑질 하는 거나 강도질 하는 거나 강간질 하는 거하고 똑같은 현행범입니다. 긴급 체포를 해야 될 사안이에요. 이거는 법률을 1도 모르는 사람들도 바로 알 수 있는 거예요. 검찰청 서버를 담당하는 대검찰청에 서버가 있지 않습니까? 서버실이 있는 거고 서버를 압수수색하러 갔는데 서버의 압수수색에서 고개 싹 빠져서 이미 도망갔어. 그러면 일단은 그 자리에서 압수수색하러 갔는 공수처 검사와 수사관들이 그 서버 책임자, 서버실의 책임자가 있을 거 아닙니까? 검사이든 그 상급자가 검사가 주책임자고 부책임자가 검찰청의 행정직원일 수 있지 않습니까? 1급, 검찰 1급, 2급. 그죠? 전산실장 같은 사람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 자리에서 바로 현행범으로 긴급 체포한다는 겁니다. 현행범 긴급 체포예요. 그렇게 긴급 체포하면은 48시간 이내에 영장 청구를 하든 안 하든 하는 것이 결정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도둑질하거나 강간범을 잡았는데 그 자리에서 너 여기서 잠깐만 기다려볼래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 처남댁 사건 때 처남댁이 증언했던 거 있잖아요. 여러분 기억 안 나세요? 처남댁이 기억했던 그 사건 때 겪었던 황당한 일, 남편이 틀림없이 마약 중독으로 보이는 증상을 보이고 마약을 투약한 뭐 주사기나 마약 투약 기구들이 집에 있는 상태, 막 정신을 잃고 허리적거리고 있을 때 더 이상 못 참겠다라고 생각해서 수서경찰서로 연결을 했는데 수서경찰서에 경찰관이 왔잖아요. 마약범을 현행범으로 체포할 수 있는 상황이니까 마약 담당 수사관들은 건수를 잡기 위해서 신고가 왔기 때문에 여기 마약 투약자 있어요. 여기 잡아가세요. 그러면은 여러분이 형사면 어떻게 합니까? 그 자리에 가서 긴급 체포를 해야 되는데 그날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어디선가 걸려온 전화를 받고 난 다음에 그 경찰, 수서경찰서에 마약 담당 형사들이 돌아갔다는 것 아닙니까? 이거는 말도 안 되는 일이죠. 여러분들이 그 처남댁의 아름다운 외모와 그의 방송 아나운서 출신의 조리 있는 언변 때문에 반하신 겁니까? 아니면 놀랐던 사건이 바로 그런 사건들을 또박또박 재연해서 이야기했다는 사실 때문에 여러분들이 놀라신 거 아닙니까? 현재 조국혁신당의 비례대표 후보입니다. 처남댁. 강미정 아나운서. 맞죠? 강미정인가? 그렇죠? 처남댁으로 워낙 유명하니까.
마약사범이 이태원 참사 현장에 갔을 때 경찰 마약수사관들 수십 명이 기자들하고 짝을 지어서 그 현장에 투입되었을 때 이태원에 있는 곳곳에 있는 마약 투약하는 현장에서 마약 투약된 사람들을 체포하기 위해서 갔잖아요. 구경하기 위해서 마약 수사관들이 갔겠어요? 이태원 참사 10월 29일 그 밤에. 여러분들이 제일 의아하게 생각했던 바로 그 사건. 수만 명의 젊은 청년들이 이태원 골목 곳곳과 가게에서 할로윈 축제를 할 때 거리 질서를 잡기 위해서 정복 경찰관들이 골목골목에 배치되어서 압사사고가 나지 않기 위해서 일방통행을 지정하고 교행할 수 있도록 서로 번갈아가면서 갈 수 있도록 해왔던 것이 역사적 전통이고 경찰의 질서관리 업무였는데 질서관리를 담당할 정복 경찰관들이 골목 안에서는 아무도 없고 그냥 이태원역 있는 큰 길가에서만 교통경찰들이나 경광등 들고 했을 뿐 평소 2021년 2000 뭐 그 이전에 2019년 18년에는 골목 안에 정복을 입은 형광색의 정복을 입은 경찰관들이 빨간 경광봉을 들고 복잡한 골목에서는 왼쪽 오른쪽을 서로 교행하며 다닐 수 있도록 서로 다치지 않도록 또 젊은이들끼리니까 골목에다가 막 풀어놓으면 어떻게 됩니까? 지나치다가 어깨치고 다음에 성추행 벌어지고 그러면 어깨치었을 때 술을 안 먹었으면 모르지만 술 먹고 나면 남자 20대들 젊은 애들끼리 어깨치면 서로 거기서 패싸움 벌이고 그래서 교행을 시키는 거거든요. 오른쪽 우측 통행 좌측 통행 아니면 아예 일방통행 좁은 골목은 일방통행으로 그런 일을 했는데 그 경찰들을 싹 다 빼버리고 그날은 정복경찰관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걸어다니는 질서유지 업무를 담당하는 경찰관 싹 빼버리고 마약수사경찰관들 수십 명만 투입을 했잖아요. 그것도 언론인들과 기자들과 함께 동행 취재 형식으로. 이태원 참사의 모든 미스터리, 오늘도 이태원 참사 언급을 조국 당대표가 연설해서 하셨습니다. 정부가 없었다는 말은 물론 마약 수사해야죠. 마약 수사하지 말라고 한 적 없어요. 그러면 마약 수사하기 위해서 마약 경찰 수사 경찰관들이 사복 입고 잠복해 들어가는 거 그것도 인정을 한다 이 말이에요. 그런데 왜 골목 안에 인파 관리를 전담하는 정복 경찰관들 수십 명에 매년 수십 명씩 배치를 해왔던 혼잡한 골목 안에서 해왔던 경찰들을 다 뺐느냐. 이게 이태원 참사의 발생에 관련된 미스터리의 제1번입니다. 저는 이태원 참사 특별법 특별검사가 되고 나면 이 건에 관해서 집중 수사를 해서요. 왜 마약 경찰, 사복 마약 경찰들만 투입을 하고 정복 골목 안에 질서 유지 경찰들을 투입하지 않았는가? 요 의문을 푸는 것이 이태원 참사의 원인 규명의 핵심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미 이태원 참사 났을 때 제가 모든 정황과 상황, 다음에 역대 헬로윈 축제 때, 이태원 헬로윈 때 영상을 보면요. 모든 골목마다 경광봉을 빨간 경광봉을 든 형광색의 경찰 정복을 입은 경찰들이 젊은 경찰들이 골목 안에서 딱 중앙선처럼 서가지고 왼쪽 오른쪽 교행시키거나 아니면 이 골목은 일방통행로 한쪽은 들어가고 한쪽은 나오는 거 이렇게 다 만들었거든요. 그 참사가 일어나는 그 골목도 교행을 시키지 않으면 아예 일방통행로로 사람이 다니는 일방통행로 들어가든지 나오든지 그래서 인파가 서로 짜부가 나지 않도록 만들어주는 역할을 했던데 왜 뺐느냐.
그냥 도로 안에서 교통정리 경찰만 있고 말이에요. 골목 안에 있는 인파관리 경찰. 인파관리 경찰이라는 말은 전문 용어입니다. 인파관리 경찰. 분명히 경찰도 조직이고 공문서에 따라서 움직이는 조직이기 때문에 특별검사가 가서 수사를 하면요. 골목 안에 있는 인파관리 경찰, 작년에도 30명 배치했는데 이거 넣을까요? 말까요? 야, 그거 넣지 마. 라고 한 저는 명령 공문이 있다고 봅니다. 명령자가 있고 명령권자가 있고 명령권자가 그거를 공문으로 업무 지시를 했다고 봅니다. 그 공문만 찾아내면 끝이에요.